아, 죽겠다. 여러분들, 적극 판정 됐나요? 아, 배 아파. 적극 판정 됐나요? 안 되세요? 왜? 죽어있으면 안 되나? 아, 우리 감수님 들어가세요. 왜 안 돼? 야, 벌써 아침 6시다, 내가. 와. 야, 펜스님 뒤에. 짱이다. 짱이시네. 아, 크리스탈 다 모아서. 이거 사실 크리스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크리스탈이 저 엄청 많아요. 이거 부캐리 다 키워도 남을걸요? 이게 트로피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데. 어, 나이스. 불났다. 불났다, 불났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만, 저도 세 번만 하면 된다. 아, 여러분 잡기 하셨어요? 아, 이거 50마리 잡기도 나중에 해야 되는데. 로로아무스는 50마리 해야 되겠다. 그 로로아무스는, 아, 그냥 원래 인기 많은 보스라 새벽이든 아침이든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 엄청 많더라고. 이게 인기가 왜 많냐면 트로피도 많이 주지. 뭐 템도 주지 막 이러니까. 남았지. 이거 아닌데. 어? 아, 빨리 그거 돌리기 전에 가야 되는데. 이미 해버린 거 아니에요? 어. 나이스! 아, 이거 트로피 두 개 꿀이구만. 좋네. 자, 마트 갑니다잉. 몇 마리 남았나요? 알파 터틀이. 저는 보통 아침 좀 지나서 자는데, 집에 가서 어차피 게임 할 거고. 저 원래 하루에 5시간 정도밖에 안 자요. 평균 그 정도만 자도 좀 안 피곤하고 좀 이렇게 깨는데. 여러분, 잠을 많이 자는 거는 사치예요. 그,
에디슨인가? 그 에디슨 침대 그 사장님 있죠. 그분이 말하신 거 들었어요? 잠은 우리에게 사치입니다. 저는 4시간만 잡니다. 열어봐요. 알파 토틀 3마리 남았습니다. 아 트로피 2개까지 3마리 얼마 안 남았네. 요거 3마리 잡고 시청자분들이랑 자이언트 터틀 존나 빠른 순삭을 하면은 금방 할 것 같은데. 자이언트 터틀은 개쉬울 것 같은데. 그게 적극 처치가 들어가려면은 평타를 해야 되나? 자이언트 터틀 적극 처치가 되려나 그게? 야, 걔는 피가 낮잖아. 260만인가 돼. 되게 약한데 그거를 시청자분들이랑 적극 처치를 먹을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평타딜로 해야겠죠? 네, 평타딜로만 해야 되겠죠? 먹으려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좀 줄어드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트로피 같은 거 좀 지겨워해요. 내가 이걸 왜 잡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거 트로피 미리 해주면은 정말 트로피가 남는 거라 메이프트는. 이게 랭킹이고. 그렇지! 줄였고. 자, 한 번만 더 맞으면 트로피 한 개입니다. 요거 100번까지 있나요, 여러분들? 알파 터틀 이거? 아, 이거 100번 죽는 거 좀 안 걸릴 것 같은데. 와, 리얼. 요거 개구리 풀어주기 있죠? 요것도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요거는 제가 100번까지 했는데 1000번까지는 할 만한 것 같습니다. 1000번 금방 하더라고요. 1000번까지는 좀 할 만한 것 지원 목걸이가 나오면 해줄 거고. 그리고 그 지원이란 게 뭘 지원한다는 거냐면 없는 애들만 지원하는 거고 그 제일 좋은 옵션은 못 주고 공속 보공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나오면은 준다는 소리야. 공속 보공 이런 거. 공속 물리 방관 이런 거는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렇지! 지렸고. 조금만. 트로피 몇 개냐? 906개. 아이씨. 자, 그럼 트로피 906개입니다. 906개. 딱 10마리까지만 잡죠. 금방 올리는구만. 여러분 트로피 저 올라가는 속도 빠르지 않나요? 지금 이 정도도 굉장히 빠른 거야 여러분들. 아 진짜로 지금 이 정도도 빠른 거고 지금 내 시점에서 내가 900개가 넘는데 지금 속도가 이렇네. 순식간에 4개 올라왔잖아. 근데 뭐 400대나 500대이신 분들은 금방 해요. 금방. 자, 두 마리 남았네요. 우리 제한비님 템 보여달라고요? 여러분들 잠수해요? 이 아침 되니까 이제 나 자러 간 것 같다. 트로피 235개인데 안 올라요.
그거는 안 오른 게 아니고 님이 못 찾은 거예요. 황금 상자부터 닫게요. 황금 상자만 백 몇십 개야. 그거 황금 상자만 백 몇십 개인데 제 유튜브 가면 공략 있는데 그거 보고 하면 돼요. 동영상 공략 다 맵별로 다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황금 상자. 지한빈님 템보에 좀 돼지야 그러시는데 돼지 아닙니다. 여자인 것 같은데 지한빈님 말씀 심하시네. 무슨 인연이? 자 기다려봐요. 이거 다 잡고 보여줄게요. 알파타도 잡고. 신맵 황금 상자는 조만간 공략 방송합니다.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고. 봐봐 지금 승디님도 덕분에 업적 쉽게 하네요 그러잖아. 여러분 시청자분들 이거 같이 하면은 편해요. 이거 나중에 업적 깨려면은 그 중농도 업적 못 깨요. 그거 그냥 일반 그 뭐야 그 유저분들 엄청 많은 데서 하잖아요. 힐이 존나 들어와요. 진짜 못 죽어요. 힐이 미친듯이 들어와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 아 허공 중이에요 저 사람? 그래서 업적 쉽게 한다는 거야? 이거 나무 치고 있는 게 저기 허공이야? 살 좀 찌긴 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배랑 얼굴만 쪘어요. 저 다리는 안 쪘어요. 다리랑 팔은 안 쪘고요. 배랑 얼굴만. 그리고 솔직히 남자 보통 이 정도 돼요. 아니 돼지는 아니지. 아, 여러분 돼지란 돼지의 개념을 모르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 보통 평균 이 정도야. 뭔 소리야. 참 어이없네. 내가 살 빼면은 진짜 여러분 반해요. 내가 요즘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먹긴 했는데 진짜로 아, 그래 딱 보기 좋구만. 야 그리고 내 나이쯤 되면은 내가 나이가 26이잖아 여자들이 마른 남자 안 좋아해요. 마른 거 좋아하는 거는 좀 이렇게 젊은 여자애들, 뭐 미성년자나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나 그거 하지. 이렇게 좀 이게 나이 20대 이제 후반 되는 여성분들 그런 분들은 다 젊은 거 그게 뭐야 그 마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딱 야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은 거지. 아, 지금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야. 돼지 아니라니까. 내가 비만이면은 내가 비만이라고 하겠는데 그냥 살짝 찐 거지. 좀 통통하게 살짝 통통해. 살짝 야 통통한 것도 아니야 솔직히. 마른 거야. 말랐는데 보기 좋게 마른 그런 거지. 아직 뭐 그 살 내가 지금 15kg 쪘긴 쪘지만 옛날에는 좀 말랐었고. 자 이거 궁극기 각인데요.
아, 저 새끼 점프해서. 아, 이거 일격 먹고 싶은데 저 새끼 점프 존나 해야 되네, 걔. 아, 일격 먹어야 되는데, 씨. 점프 때문에, 씨. 알파 터틀. 한 마리 남았는데, 알파 터틀 일격을 한 번도 못했어. 요거랑 밤 11시 59분에 나의 마지막 일격으로 터틀. 이거 개, 이거를 왜 만든 거냐, 도대체. 야, 11시 59분에 처치하는 거 저거 왜 만든 거야?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힌다. 그래도 매일마다 3-4명은 저태우 피단 그렇긴 하겠죠. 야, 뭐 재미로 만든 거지. 야, 개구리가 여기 몬스터들이 죽는구나. 잘 나오네. 여러분, 이거 개구리 지금 신세 하나에 5,000원이거든요? 100개만 먹어도 50만원이네. 이거, 트로피 때문에 비싸요. 하나당 5,000원. 잘 팔려요, 되게. 나 같은 애들이 사. 나 엄청 많이 샀거든. 새끼 개구리.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 이따가 검색해줄게요. 네, 개구리 좀 물량 좀 풀어봐. 우리 돈 버시는 분들이. 나 1,000개 저 깨고 싶어서 1,000개를 사야 되는데. 자, 주스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깰 때까지. 이게 헬시 믹스 주스죠. 이게 지금 몇 개 남았냐. 500개까지 32개 남았습니다. 트로피 하나 남겠네요, 이제. 짜장면도 94개만 먹으면 500개 먹는 거니까 트로피 하나 더 왔고요. 왜 뭐가 재밌냐? 저 펜스님은 남성분이에요, 여성분이에요? 원래 관리자랑 친해져야 되는데. 불러다 줘. 한 번 더 못 죽나? 아, 여성분이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니까? 21인가 그러신 건데, 아, 네. 아, 20살이야. 자, 마지막이다. 야, 좋구만. 야, 자이언트 터틀도 14마리 그냥 하는 김에 채울까? 야, 금방 할 것 같은데. 자이언트 터틀. 이거, 아, 18마리. 야, 이거, 이 정도 인원이면은, 내가 볼 때는 진짜 금방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딜 다 꼬라박아도, 충분히, 순삭되고, 충분히 적극체면 뜰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서. 자이언트 터틀은 레벨 낮은 보스야. 레벨 25. 비치웨이 111. 쉬운 거라, 이 정도 인원이면 되게 금방 잡힐 거야. 우리가 데미지가 많이 세져가지고 안내 풀리고 나서. 자, 기다려봐요. 뭐 시청자분들은 뭐 안전하용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한 분이 볼게 없으면 이러시네. 볼게 없으면 보는 방송이에요, 지금 방송.
잡히는데. 자, 기다려봐요. 메이플 1 현질 게임, 메이플 2 노가다 운. 근데요, 메이플 2요, 조만간 현질 나올 겁니다. 대신 내가 볼 때는 이 메이플 2는 빈부격차가 3배까지 정도 날 것 같아요. 왠지 현질이랑 초고자본이랑 무자본이랑 데미지 차이가 3배? 3-4배? 아, 그 정도? 저는 그 정도 날 것 같습니다. 3-4배? 예, 3-4배? 나중에 현질이 왜 나오냐면은, 뭐 제 느낌인데, 여기 밑에 지금 강화는 파란색으로 나오잖아요. 파란색이 아니고 뭔 색이더라? 노란색인 주황색인데 나중에 이제 빨간색, 뭐 초록색, 초록색 같은 거 뭐 옵션 붙이는 거랑 뭐 돌리는 거 뭐 이런 거, 뭐 옵션 돌리기, 초록색 옵션 돌리기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런 게임이 나와야 재밌는 거고. 빈부격차가 많이 심하면 안 되는 게임이야. 이거는 물론 막 이런 거 막 혼자 솔프라고 댕기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메이플 1보다는 이 메이플 2는 일단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임이라 빈부격차가 나도 한 3, 4배? 네. 어찌됐던 간에 뭐 보스를 잡을 때는 혼자 못 가고 같이 가야 되고 3, 4배 정도? 네.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 정도 날 것 같은데 나중에. 간다. 맞아? 나이스! 아니구나. 아이씨. 몇 번 잡은 거네? 아. 야, 뭘 하는 게 나아요? 비치웨이 한번 가볼까? 적극이 이게 안 뜰 것 같은데 한번 해보긴 해보자. 내가 볼 때는 이거 적극이 안 뜰 것 같은데. 이거 50마리 잡기 이런 것도 하긴 해야 돼. 내가 무자비한 지금 100이 다 돼가서 이거를 좀 무자비한을 받고 경험치 5%를 받으면서 부캐릭을 좀 키워보고 싶은데 5개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82 채널로 팡이 채널로 와주세요. 팡이 채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되죠. 팡이 채널로 오시고 요거를 한번 될라나 모르겠는데 해보죠. 한번 해보긴 해보죠. 궁금하네. 이제 엘릭서 필요 없거든요. 페인트 통 던지면서 다닐 겁니다. 가자. 이거 딜을 빡딜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적극이 떠야 되니까. 여러분 저거 일격 처치했다는 메시지 뜨는 거 저 어떻게 설정해요? 나 집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설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 적극 안 뜨겠다. 너무 센데? 우리가 너무 세졌다, 되게. 아, 우리 너무 세졌는데, 이거. 내가 32마리 잡았지. 18마리 남았었지. 어? 자이언트 선수 처치됐는데? 적극? 아,
우리 지하미님 우리 뽀뽀한 게 되게 고맙습니다. 아이템 보달라 그랬지. 파플라투스 4강 그리고 귀고리는 두 개. 하나는 명중삼 근댐, 하나는 크리 명중 근댐. 아 지하미님 이렇게 고마워요. 파풀 벨트, 벨트도 두 개예요. 그냥 뭐 때에 따라 바꿨기는데. 아 지하미님 이렇게 고맙습니다. 또 아유 마이시네.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벨트는 이렇게 총 두 개. 아 이렇게 두 개고요. 목걸이도 두 개. 아 목걸이는 세 개. 왼쪽 거는 파풀용, 오른쪽 거는 데미지용. 요거는 공속 물방과는 PVP용 이렇게 세 개. 모자는 힘사의 근댐 감소. 뭐 신발은 이속의 외피. 반지 공속 2%의 근댐 증가. 그냥 뭐 이런 거 끼우세요. 지하미리 10개 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채널로 83채널. 야 이거 빠르게 잡아도 적극이 뜨는 것 같은데? 적극 뜨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 지하미님 고맙습니다. 45개. 아유 고마워요. 지하미님 저분이 돼지양 빨리 잡아 이래가지고 내가 뭐이녀나 한 사람이잖아. 여성분 맞으신 것 같네. 그죠? 이름이 한빛인가봐요. 한빛.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데 저거. 한빛이. 어디서 많이 본,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저거. 남자예요? 남자야? 한빛이라는 이름이 남자구나. 그래? 여자 이름인데? 지하미 한미다건. 아 그것 때문인가? 야 적극 참여 뜨는데? 야 이거는 야 적극 뜨는데? 난 떴는데? 뭐지? 김한빛 나는 슈가님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김한빛님. 아 딜량 아니야 이거. 피격수야. 딜량 미래가 아니고 피격수인데. 남자예요? 어 그래요? 아 적극 50만 아니면 90타예요 여기? 아 그런거야? 딜량에 따라 또 틀려? 내가 50만 박아서든가? 아우 재민이 감사합니다. 한개 좋아요. 야 딜량 50만 안 넣었고 90타도 안 한 것 같은데 적극 뜨는데? 근데 졸라 금방 잡는다. 이거 50마리까지 해야 되겠다. 야 뜨는데? 하기 형 요즘 돈벌이 안 되지 힘내요. 아우 내 마음을 잘 아는 친구구만. 쿠로이사 와서 돈 없는 방이요. 뭔 소리야? 쿠로이사? 아 쿠로 쿠방 쿠에서 방송에서 이사하느라 돈을 많이 쓰긴 했지. 네 월급 받는데요. 월세랑 관리비 내면 끝이에요. 퉁치는 거예요 퉁. 이거 왜 가시 맞고 죽고 싶냐? 저거 차면 뜨네. 아 월급자라기보단 처음에 계약을 하고 들어온 건데 월급을 받긴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사람도 있지만 적은 사람도 있다는 거. 저는 되게 적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막 황이 월급 막 500만 원 이상 받는다 막 이질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개 때리고 싶어 진짜. 야,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지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뽀뽀 받은 것도 다 제 거죠. 그거는 월급을 주는 이유는 뭐겠니? 뻔한 거 아니니?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표님이 좀 많이 챙겨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게임 현질 심한 것도 지원해주시고 저도 메이플2도 대표님한테 이렇게 좀 지원받았고요. 네, 그냥 뭐 그런 느낌. 야, 이거 젠 다 사라진 것 같다. 50마리 잡고 싶었는데. 아니네? 다 있네? 야, 이거 81로 갑시다, 81. 맵이. 아, 몬스터 있구나.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 좀 애매한 거는 좀 이제 얘기하지 마시고. 먹방 비용은 사비로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거 먹는 거는 당연히 사비로 먹죠. 무슨 뭐 밥까지 먹여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월급을 받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원래 노원 살았었는데 강남이 월세 존나 비싸서 월세로 다 나가요. 월세가 존나 비싸가지고 똑같아요. 사실 솔직히 이건 똑같아서 말이 월급이지. 강남 솔직히 인간적으로 심어 월세 개새끼 존나 비싸 진짜. 아 몰라, 여기 이 지역 비싸요. 여기 그리고 여기다 더 비싼 지역이야. 네, 저 이사갔죠. 어떻게 노원에서 출퇴근해요. 방송 회사에서 굳이 방송 안 해도 되는데 여기 회사 내 방이 생기는 건데 너무 좋잖아요. 일단 방도 넓고 방음도 되고. 네, 뭐 집에서 막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데서 방송을 하면은 또 시끄럽게 떠든다고 뭐라 하고 또 지겹고. 어? 뭐 이웃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러는 것도 지겹고 스트레스도 받고. 안 그래요?